우리 첫째 아들을 왕자를 사제로 만들어서 군대는 이렇게 하면은 돌아오거든요. 사제로만 일자리야 능력이. 개종시키기 하면 이교도가 궁정사제를 공격하다 16.02%거든 연간. 이교도 땅으로 보내는 거죠. 아 근데 멀어서 안, 아 여기 있다. 여기 이교도 땅이겠지? 이쪽으로. 잠시만요. 여기 혹독한 겨울이 있는 스웨덴으로 보내야겠네요. 네, 파간. 제가 이제 발킹할 때 많이 이 사제들 오면 잡았는데 잡아서 죽였는데 불태웠는데 제발 제발 좀내 아들 죽여주세요. 낙독하다잉. 아이고 도착하자마자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했대. 지게 직방이다야. 무슨 계열병이고 나발이고 가자마자 잡혔는데. 당신의 궁정사제는 이교도 군주의 감옥에 점점 쇠약해졌대요. 천박한 이교도들 청교사 수감됐대. 우리 아주 수감됐어. 왜또 풀어졌어? 뭐야? 왜 풀어졌지? 얘 어딨어 지금? 뭐야? 이씨 그냥 풀어줬네 치사하게. 다시 임명. 재임명 왕자 다시 보내야겠다. 능력이 좀 올라갔어 학력이. 저는 굴하지 않아요. 이 교도들을 굴하지 않기 때문에 또 보냅니다. 여기가 또 무슨 땅이냐? 아, 여기 또 사슴교 땅이네. 사슴교 땅. 왕자가 자식이 질병이 걸렸어. 아, 여기 질병은 해야죠. 예, 궁정이 소환. 메독이 걸려서 나아야 돼. 왕국 스코틀랜드가 제한적 왕국법을 시행하기로 했대요. 왕권법, 얘가 반란 때문에 왕권법이 제한적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땅이, 이제 스코틀랜드 땅이 있어서 저에게 이제 투표권이 있는 거예요. 왕권법을 좀 낮추면은 반란이 여러 가지 일어나서 반란 때문에 왕국이 약해질 수도 있으니까. 승인. 자, 궁정의사가 치료법이 왔다는데 좀 생각을 해보자. 지금 제가 죽을 것 같으면 바로 아예 좀 과감한 걸 해볼 텐데. 그냥 계속 그냥 아는 선에서만 치료가 지금 최선인 것 같아요. 지금 죽으면 안 되니까. 감칠나는 붉은빛 가루였습니다. 하인 하나가 모르고 이 가루의 원석 맛을 봤다가 혀가 심각하게 부어올랐대. 붉은빛 가루가 뭐가 있을까? 뭘 먹었대요. 성분적 치료. 치료는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본적 치료가 안 된다. 죽지는 않는 건가 봐. 건강이 어느 정도 때문에. 아이고 나 이제 미쳤는데 잠깐만. 보름달 빛이 창문을 비추고 있을 때 당신은 몇몇 지역 고위 인사를 초대해 저녁을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빠르게 침실로 올라가 옷을 벗어 던지고 달을 향해 울부짖고 있었대요. 미츠강이 늑대인간이요? 늑대인간입니까? 미츠강이 할수 있는 거 없나요 지금? 미쳤을 때? 할수 있는 게 없네. 네, 좀 많이 심각해졌습니다. 파벌 또 하나, 왕정립학이 있는데, 요것도 책략 활동. 우리 상비군을 더 만들 수 있나? 아, 궁중보병 세트. 조금 더 모았다가 요 갤러그레스 하나 더 뽑지 뭐. 400명 됐으니까. 재무관이 아닙니다. 아, 재무관 좋았는데 능력 죽었네요. 이 아저씨. 그러면은 다음 가신에 우리 사촌 세금 엄청 많이 걷어왔거든요. 우리 아들 아이 교육, 우리 아들을 아들에게 교육시키긴 좀 그렇잖아. 형제끼리 가르치라는 건데. 이 가신이 카탈리니아에는 별로 안 좋고 묘 가신 관계도 나쁘니까. 아, 경쟁자. 시장한테. 사촌한테. 십자군은 완전히 패망. 이건 뭐야? 결혼 주선.
우리 자매 프랑스 반란군. 나 이거 너무 많다 야. 거절. 호라비가 되니까, 호라비가 돼가지고, 호라비가 아니지, 과부가 되니까 바로 딜이 오네. 결혼해달라고. 사제는 우리 아들 죽이기 위해서 임명해놓은 거기 때문에. 어, 팔 하나 잃어버렸네. 자르고 풀어줬나보다. 아이, 나쁜 놈들. 팔 자르고. 자르고 풀어줬어. 자, 1,400원, 1,500원 모였거든요? 건물이나 좀 건설, 아, 또 잡혔어요. 네. 이번엔 죽였으면 좋은데? 또 풀어줬어. 이번엔 뭐 자르고 풀어줬냐? 잠깐만. 뭐가 없어. 매독, 미치광이, 심한 부상. 미쳤네? 이번엔 다리 잘랐네? 아, 근데 잔인하다. 불쌍하긴 불쌍하다. 내 자식이지만 이래야 되나? 그냥 한 번에 죽여주면 안 돼? 제발 죽여줘. 한 번에 죽여줘. 불쌍하지 않아? 이거 자꾸 갈 때, 보낼 때마다 하나, 한 군데씩 자르고 오는데? 씨.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파. 궁정 이사 하나 더. 전령이, 사제 하나. 아이리시님, 괜찮은데 좀 빙의가 된 사람이네. 그래, 불러올게요. 아, 또 가뒀네요. 에, 또 풀어졌나? 자꾸 왜 아무짓도 안 하고 풀어주지? 그럼 좀 불태울 만한 데 없을까? 한 번에 죽여줄 만한데? 지금 땅이 줄고 있어, 점점. 개종을 보낼. 어쨌든 또 보내고. 근데 얘들 입장에서는 좀 화나죠. 저도 저쪽 파간 쪽 입장을 해봤지만. 예, 화납니다. 자꾸 개종하러 오면 짜증나요. 개종할 마음이 없는데. 자, 지금 1544원 있는데, 이젠 건물을 뭐가 올리냐 할 때는 돈 나오는 건물이 제일 좋죠. 돈 나오는 건물, 그 다음에 이제 사기 올려주는 건물들, 그리고 우리 특수병들에 있는 능력치 올려주는 건물들이 좋은데, 지금 우리가 돈 올라가는 게 성벽 3로 업그레이드 한다 뭐 이게 있어요. 진보된 기술. 근데 아직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예, 세금 수입 0.2는 안 되는 상황이고요. 글쎄요, 지금 딱히 그 업그레이드 하려고 해도 딱히 할 게 없네. 네. 우리 직할령 이게 옆에 보시면 수입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18.3. 네, 18.3. 뭐, 우리 근처, 이게 멀리 있는 건 어차피 줄 거니까 상관없고, 우리 근처에 있는 쪽 괜찮은 데를 업그레이드 해볼 수 있는 데가 있나? 요새. 이것도 별로고. 이쪽도 너무 멀고. 요 정도는 괜찮은데. 여기도 다 이제 돈 올려 있는 건물은 다 레벨업이 안 돼 있네. 다음에 이제 진부대성을 하나 올려야겠어요. 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자, 갤러글레이스 훈련소 하나 있는데, 중보병 30에. 중보병 방어 15%. 나쁘진 않아요, 그쵸? 수도에는 저 있나 보지? 예, 3레벨까지. 근데 사실 이 중보병 방어 15%라는 거는 적용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하나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만. 이거 스탯을 한번 싸울 때 볼 수 있나? 싸울 때 나오겠지? 중보병 방어. 방어 효과 8.2. 글쎄요. 예, 중첩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기 나왔다. 어, 중첩이 되나봐요. 아, 중보병 방어 106.3% 막 이렇게까지 돼 있네. 그럼 최소 15분은 아니고, 예, 기술마다, 우리 기술에다가 내가 건물 올려주는 것만큼 15% 중첩이 되네. 오케이. 좋은데, 그러면은?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아, 세 편성이 아니고, 잠깐만. 헷갈린다, 이거. 오케이. 그러면은 건물, 갤러그레이스가 좋겠죠, 훈련소. 208원. 딴 지역은 건설되어 있고, 상비군소 올리는 거 뭐 이런 거 하면 되겠네. 네. 병원 업을 하든지, 병원에. 병원 하나 지어준 게 있죠?
경동업을 하던지. 하나만 해놓을까요? 300원 뭐 어차피 여기 있으니까. 질병처항 5% 병원 수준 1 올라간대. 하나만. 아니면 이제 돈 남으면 성 같은 거 하나 지어도 돼요. 성 같은 거. 근데 지금 어차피 저는 직관 크기 6분의 6이라 그다지 필요는 없습니다. 사제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잡혀갔어. 돈값 지불해달래. 거절해야지. 내놓은 자식인데요. 이번엔 안 풀어줄 예정인가 봐요. 독실함. 오, 믿음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 반감이 막, 이교도에 대한 반감이 일어나고 있지? 기술진보 투자. 이쪽 문화발전이죠? 지금 율법주의 올리면은 왕권법 올리는 거라 우선 요거 율법주의를 먼저 올려야 되겠습니다. 네. 뭐 귀족문화는 이제 성과의 의견을 올려주고. 그니까, 성의견이면 이제는 백작들 관계도가 좀 좋아지는 거고, 시민 올려주면은 시민들, 도시, 종교는 이제는 주교들. 왕권도 나쁘지 않아요. 왕권도 나쁘지 않은 게 왜냐면 신앙심도 올려주고, 명성도 올려주고, 짧은 통치 기간이라 그래가지고 처음 왕 되면은 페널티 있거든요. 그걸 조금 줄여주는. 네, 이것도 좋은 거. 관용도 좋고. 관용은 특히 문화적 종교적 차이가 우리 나중 가면 큰 나라가 되잖아요. 지금 아일랜드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제 스코틀랜드 먹고 뭐 잉글랜드 먹으면 종교 차이, 문화 차이가 생깁니다. 물론 종교 차이는 안 생기겠지만 문화 차이 같은 게 생기겠죠. 그런 거 불이익을 좀 없애주는. 율법주의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왕권법인데 글쎄요, 절대 왕권법까지는 좀 올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율법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율법 하나. 그래서 우리 법을 지금 바꿔야 되거든요. 중앙집권은 필요 없고 왕권법을 중간까지는 올려야 돼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한다가 됐네요. 그쵸? 그래서 1143년이면 1143년 후면 지금 30년 후면은 중간까지는 올릴 수 있어. 중간까지 올리면 좀 좋은 효과가 뭐가 있냐면 봉신사의 전쟁 금지. 예, 봉신사의 전쟁이 금지됩니다. 물론 이 전쟁 금지가 완전히 금지되는 건 아니고 자기들끼리 내부 분쟁을 어느 정도 하긴 하는데 막 예 뭐라 그럴까? 본격적으로 싸우진 않는다는 거지. 저도 이거 찍으면 아예 안 하는 줄 알았는데 하더라고요. 이 특정 클레임은 아마 전쟁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게 아마 걸려 있어도. 자, 마녀를 풀어줘라. 포인트 얻으니까 마녀 풀어주고. 파벌이 또 아직 못 맞고 있죠? 첫 번. 어? 사제 왜 죽었니? 안 죽었구나. 잠깐만. 그냥 이거 또 다른 임명해주긴 또 그렇잖아. 둘째는 잘 크고 있나? 둘째를 번갈아가면서 죽이러 임명해줘야 되나? 아, 둘째는 능력이 더 안 좋아. 수도 소원을 명령하자. 둘째는 차라리. 수도 소원. 수도 소원 하면은 자기 못 봤거든요? 둘째는 수도 소원으로 해결하자. 죽이기보다. 아주 나라가 아주 재밌어졌죠? 종교관계 향상. 제일 좋은 게 역시 개종인가 봐. 근데 수도사원 명령 내렸는데 별 바뀐 게 없는 것 같아. 수도사만 붙었어 그냥. 그러면 얘는 진짜 못 봤나? 상속법을 보자. 네, 진짜 못 봤네. 지금 보면 첫째 왕은 감옥에 갇혀 있죠. 첫째 왕자는. 둘째 왕자가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 제2 계승자로. 둘째 애들이 없지. 셋째가 바로 들어가 있죠. 그럼 된 것 같긴 해. 첫째만 딱 죽으면 얘가 1순위 계승자. 아니 왜 공주님은 얼굴에 기스가 나셨지? 네. 우리 며느리가 왜 저래? 얼굴이. 우리 아들은 나이가
15살이고 능력치가 14, 17, 13, 7, 8. 너무 좋다. 타인에게 친절히 대하는 건 친절머리가 난다. 분노가 느껴진다. 나이 들수록 사람이 기괴하게 변하는 것 같아. 처음에 착했었는데 점차 기괴하게 변합니다. 아, 병동 거절됐고요. 주교이자 지휘관 명분이 두 군데. 어? 여기 완전히 좋은데? 오. 그래? 주교. 그러면 주교령이 주교령 갖고 있어서 되지 않아? 이 명분을 때려도? 주교령이자 주교령 주인이자 공작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어, 할만할 것 같은데요? 2900밖에 안 나오고. 조약은 뭐, 어, 근데 조약은 좀 무섭긴 하다. 동맹이, 브레이즈? 이거 브리타니 쪽 아닙니까? 예, 브리타니. 1500, 2000명, 대략 2000명. 우리는 한 7, 8000명. 요건 할만할 것 같은데요? 예. 어, 나바라의 명분도 우리 주장할 수 있어요. 나바라를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빨리 때리고 나바라를 주장하자. 아니, 동시 주장해도 되는데. 잠깐만, 여기 먼저 하고. 주교령을 있으니까 아마 나한테 올 거야. 브리타니아 들어오네, 동맹으로. 근데 서열이 남성 우선 분할 상속제야? 계승권이? 주결은 공생력이 생기는 건데, 그치? 글쎄요. 명분이 아까 다섯 개까지 있었는데, 왕자와의 의견이 있고, 왕가의 의견이 있네? 나에 대한 의견이 많이 줄었나 보지? 교황이랑? 선물을 한번 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아, 너무 많이 요구한다. 66을 나가는데. 100은 올려봐. 우선 올려볼게.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명분을 준다면? 이건 안 되고. 어, 된다. 아, 됐다. 됐어. 이 왕자 덩컨과의 의견이 플러스 1되어 있는 건 왕자랑 교황이랑 이 사람이랑 교황이랑 관계도가 안 좋은가 봐. 그래서 어부지로 플러스 1이 붙었네. 됐어. 100 신앙심 써가지고 공작령 하나. 네. 할만한 것 같아. 명분 만들었고. 뭐야! 아까 준댔잖아. 어잉?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을 했어, 이것들. 나한테 아까 준다고 확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야? 어, 줄 수도 있다고 안 줄 수도 있다는 겁니까? 이거 뭐야, 이거. 되잖아. 아니, 말이 안 되지 않아? 왜 안 돼? 아이씨. 왜 안 줘? 돈까지 줬는데? 야, 이거 너무하다. 이거 왜 안 주지? 준다고 나와 있었는데?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고민이면 안 된다고? 아,
고민 상황이라. 아, 내 신앙심만 계속 날라가네. 씨. 안 되겠다, 그러면. 그러면은 깔끔하게 나바나를 빨리 먹을까? 나바나를 먹어야 되는 게 클레임이 없어질 수가 있어. 명분이, 약한 명분이 내가 죽으면 없어지죠. 그러니까 빨리 이건 해야겠어. 나바를 먼저 먹고, 주위에 이교도가 많아서 여기서 땅 금방 넓혀요. 성전 때리고 이러면 명분 주장으로 빨리 먹자. 남성 연장자 상속지야. 또 여긴 또 아이씨 복잡한 땅이구만. 이렇게. 아, 고민 중이라 그렇구나. 아, 딴 영상은 안 만들 거예요. 예. 딴 영상 만들기 너무, 딴 게임이 너무 쉬워가지고. 유로파 크킹만 할 겁니다. 우리 왕은 아직도 후계전 잡혀있죠? 이거 암살 안 돼. 아이씨, 암살하고 싶다. 나는 안 싸우고. 공신들. 총 몇 대야? 35개밖에 안 돼? 두 번, 아, 여기 하나 떠있구나. 오케이. 아까 예, 아까 분명히 30개가 넘어갔는데. 안 나와서 67. 상비군을 안 넣어도 되겠지 그러면은. 반 자르고 두 번 나를까? 반 자르고 두 번 날로 되겠네. 반 나눠서. 정상. 어, 왕자 성인 됐대요. 천재인데. 아, 근데 위에로 좋은 게 안 붙었다. 강해난 병사 붙었네. 14, 18, 13, 7, 9. 그닥인데? 군사가. 예. 결혼시키고. 십자군 졌대요. 예, 그럴 줄 알았다. 교황놈아.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나에게 병력도 안 보내주더니. 그럴 줄 알았어. 클레임을 안 주더니 말이야, 나한테. 그냥 지나가는 건 뭐지? 어, 우리 적군이군요. 나바라가 몇 점 지고 있으면 안 되는데? 19점. 56점. 땅을 먹어야 돼서 괜찮을 수도 있다. 이게 누가 리더야? 우리지? 오씨 깜짝이야. 오케이. 배는, 아유,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이렇게. 아, 돈 많이 나가네요. 빨리 돌격으로 먹자. 62. 딴 전쟁이 먼저 끝나기 전에. 어? 공성 지휘관이 왜 바뀌었다고? 아, 아니지. 됐어. 100%. 나바라 내꺼. 이 전쟁 같이 들어갔죠? 소유권 전쟁. 이 아저씨 누구 있는 거야? 옆에 백장령인가? 건방지게 남의 땅을 먹으려고 했어. 좀 패서 돈을 뜯어야겠다. 아, 직관령 보유한테 초과됐죠? 잠깐만. 이 나바라를 내가 중점을 가져가야 되고, 이거 배나 없애고 중점으로 가져가야 되고, 하나를 차라리 딴 애를 하나를 넘겨주자. 이쪽 있는 스코틀랜드 쪽 지역에 대제를 보고. 자기 요구자 자기요구자가 없을까? 그래요. 그냥 아까 점처럼 하나 그냥 배분할게요. 음모영 30살 아이리쉬.
여기. 다리자기까지 안 좋네. 상관이 없을까? 다리자기까지 주는 게 좋지? 주교령. 봉신 이동을 해줘야 되나? 상관없나? 네, 상관없네요. 주기령은 상관없네요. 이 봉신이동을 통해서 이제는 약간 그 백장령 공장령이 여기 엉켜있을 때 봉신이동해주면 좋습니다. 가끔 엉켜있을 때가 많아가지고. 띠용. 도망 많이 가네. 요거 땅에는 먹자. 근데 여기 옆에 센 나라 아니에요? 레온 왕국이 옆에 있어서. 뭔가 음악이 자꾸 끊기는 듯한 느낌이 든다. 61% 갤러그레스 훈련소도 갤러그레스 훈련소 됐고 재상 돌아가셨네요. 딴 재상. 클레임 날조 4개 약한 명분. 소왕국에 대한 게 노르망지 공작도 생겼고 우리 며느리 공주한테 있네. 며느리한테 있고 하나는 뭐야? 소왕국 명분이 약한 명분. 약간 전쟁 명분이지. 얘는 뭐길래 여기에다 명분이 있었지? 이제 가문이구나. 아, 어디 저번에 했던 끌어왔던 애구나. 이거 한번 써먹어도 될 것 같은데. 예, 공주 나왔대요. 아, 얘 다시 풀어줬네요. 이씨. 네. 자꾸 풀어주는 거지? 아, 또 약탈하고 있고, 이씨. 엑스판이야, 엑스판. 자, 69%. 70%. 군정사제 지배하는 건 나다. 그들은 작은 농장에서 왔다. 도시 세금 올릴게요. 100%. 더 나은 대장군이 될 것이다. 지배하는 건 나다. 자꾸 이게 자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고 그래. 파벌. 왕권 낮추기 파벌이었나? 네. 친절히 묻는다. 공손하게 요청한다. 진짜 안 들을 것 같아. 공손하게 요청하는 건데. 아, 그치? 제게 무어라 강요하지 마세요. 정년 주군인 것입니까? 노예 계획을 맺지 않았다. 이상한 소리를 씨부리고 있죠? 봉신 해산. 옆에 보시면 이슬람 땅이, 종교를 보시면, 예, 이슬람 땅이 이제 인접이 됐어요. 이슬람 나라들이. 그래서 이슬람에 붙이면 좋은 게 성전 명분이 생깁니다. 성전 명분. 근데 대신 이 성전 명분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성전 명분이 걸려 있을 때 여기에 방어가 없더라도 근처에 있는 맞는 나라들은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에 대한 나의 성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슬람 애들이 자기가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조심을 해야 돼요. 근처에 누구누구 있나 병력을 보고 이거 충분히 이길 수 있나 없나 뭐 정도 보고. 네. 그게 많지는 않은데 사실 많지는 않은데 이게 병력을 실어가야 된다는 게 단점이지. 병력을 실어가야 된다는 거 그쵸. 병력만 안 실으면 참 편할 텐데. 자동 수송 이런 게 있었으면 편할 텐데 실어가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파벌 또 친절히 묻는다. 아, 친절히 묻으면 안 듣는데. 잘 안 들어, 친절히 묻으면. 파디샤 하나가 키바 왕국인가 보다.